이 얼굴도 만족을 못한 건 아니었었는데 이걸 만족을 못했었던 거 만족을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아, 나 왜 이렇게 못하지? 망했다 인터뷰 하나의 옆에 허공에다가 그 달 그 아시잖아요 막 오! 근데... 오 대박 오 여기 허전해 풀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에 사는 25살 이예원이라고 합니다. 오늘 어떤 수술 하려고 오셨어요? 그 얼굴 지방흡입 V라인이랑 얼굴 지방 이식 앞에 이제 턱 필러 해서 같이 3종으로 할 예정이에요.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가름한데 네. 혹시 옆쪽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이미지가 조금 둔탁한 이미지랄까요? 그래가지고 약간 좀 날카로운 이미지? 그런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사진 같은 거를 여자분들은 사진은 또 많이 찍잖아요. 근데 사진을 찍다 보면 이게 살이 눌린 게 보여요. 특히 옆사진 같은 부분은 턱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물론 지금 제가 무턱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긴장되거나 떨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? 아 되게 사실 다른 수술보다 좀 더 떨리는 게 아무래도 여기가 얼굴 하관 쪽이다 보니까 좀 신경이 이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실 조금 겁나요. 아플까 봐. 네, 부작용도 부작용이고 또 여기가 그 감각 같은 거에 뭔가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봐 약간 조금 그리고 흉터가 최소화하게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 그런 걱정도 조금 있어요. 잘 되면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? 사진 엄청 많이 찍지 않을까 싶어요. 마지막 얼굴이 되니까 네. 이 얼굴도 만족을 못한 건 아니었었는데 이걸 만족을 못했었던 거 만족을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아, 왜 이렇게 못하지? 갑자기 아,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,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? 안녕 안녕 살들아 잘 가렴 망했다 인터뷰 아니야 이거 아니 뭔가 민망하다 옙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하러 갑니다 고고싱 수술 잘 됐나요? 네 수술 잘 되셨어요 아 저는 돌아가세요 저희는 이거 알죠? 죽는데 그거 알죠? 그 사람이 미세해야 되잖아요. 그 점이 겁나 끔찍한 거예요. 내가 수술에서 허벅에다 발기질을 하더라고요. 전에 하나의 그 허벅에다 그 달 그 아시잖아요. 잘들 안 구독 눌러주세요 아 오늘 죽는 줄 알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벽에 기대고 잤어요 우리 집에는 제대로 들어갔어요? 네 택시 타고 들어갔는데 아 죽는 줄 알았어요 뭐, 여기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약 먹고 나오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지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근데 확실히 옆에서 보니까 이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와 대박. 와. 오 잠깐만. 와 왼쪽이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? 아 잠깐만. 야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와. 우와. 오. 와. 지금 적응 안 되실 거예요. 오, 뭐야 얼굴, 우와. 어때요? 오, 오 대박. 오 여기 허전해. 풀.
어플 줄인 것보다 더 줄인 것 같아가지고 어플 그거 안 써도 될 것 같아. 어, 와 진짜 만족. 잘 가고요. 네, 가세요. 바이바이. 지방 흡입이랑 얼굴 지방 이식을 하게 된 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셀카 찍을 때 예쁘고 날렵하고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요.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까지도 병행을 했는데 저는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살이 빠져도 세련된 느낌이랑 둔탁한 느낌은 없앨 수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얼굴 지방 흡입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원장님이 굉장한 친절한 설명이랑 안심되게끔 저를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어서 얼굴 지방 흡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성스러워졌다 이런 말을 굉장히 들어서 저는 흡입도 흡입인데 이식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원장님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